항구를 떠난 배는 이른 새벽 어둠을 밀어내며 바다로 달려간다. 시야가 얼마나 보나 보자. 가을 바다를 찾아온 손님. 물오른 가을 꽃게가 올라온다. 8년 전 고향 선유도로 돌아와 바닷사람이 된 원익 씨. 매일 고향 바다에서 경이로운 여명과 마주한다. 지금도 하늘 봐보세요. 진짜 색깔이 푸른색하고 붉은색으로 하늘이 물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하늘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보면. 서해안이면 낙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거의. 근데 아침에 뜨는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 선유도가 보거든요. 이 정도로 여러 개의 섬이 붙어있고 하나의 일출과 낙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신선이 놀다 갔다는 의미에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신선이 논일던 섬, 선유도. 섬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아름다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통발엔 물고기 몇 마리가 더 물어들었다. 오늘 바다가 후하다. 어제 엊그저께 거둔 것보다 꽃게가 많이 걸렸어요. 오늘이 더. 네, 제가 봐도 이렇게 바다가 주는 선물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안 걸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다른 시도를 하면은 또 다른 결실을 맺지 않나 싶어요. 조업이 예전만 못하다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바다는 넉넉한 제품을 내어준다. 60여 개의 섬 무리로 연결된 고군산 군도. 선유도는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잡아온 꽃게는 선착장에 돌아오는 대로 다시 바닷물에 넣어둔다. 이렇게 담궈야 꽃게는 수분이 빠져버리면 죽어요. 안에 물을 갖고 있는 걸 뱉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빨리 와서 물속에다 담궈야 돼. 그물 떼어내는 것도 일. 원익 씨는 섬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다. 새벽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향 바다의 가을 선물. 이게 크네요. 이 놈이 크죠? 그 정도면은 값어치가 제일 가격이 좋다고 봐야죠. 가을 꽃게 중에 지금 이제 1차적인 껍질은 다 벗고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살이 꽉 차 있어요, 지금. 21좀 됐어요.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20왕 하면